안녕하세요. 해운병원 척추클리닉 김동윤 원장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란 무엇인가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하나에는 고배율의 카메라가,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하나의 구멍에는 수술 기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협착층까지도 다양한 질환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 조직에 손상이 적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병원과 대학병원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1cm 미만의 작은 절개로도 수술기구가 들어가나요? 실질적으로 척추 관절은 크기가 작은 관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기구가 4에서 5mm 이상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내시경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1cm 그거보다도 또 작은 구멍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약간의 그 자유도와 안에서 세척이 이루어지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위해서 한 1cm 정도 여유 있게 절개하고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척추 내시경술과 차이점 그리고 어떤 점이 더 좋은가요? 척추 수술의 발전을 보면 처음에는 눈으로 보다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는 현미경 카메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한 10년 안쪽으로 진입하면서부터 내시경 기술이 좋아지고, 처음에는 단방향 내시경으로 해서 최근에는 양방향 내시경까지 발전을 하게 되어서 수술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단방향이랑 양방향 보고 단방향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들어가면 그 같은 구멍을 안에서 기구가 들어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야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비슷한 발전을 보이다가 양방향으로 하면서부터는 카메라가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기구 또한 그 카메라 시야에 제한되지 않고 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요즘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조금 더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유비가 있고 베스가 있는데 차이점이 둘다 한글로 얘기했을 때가 정확한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 둘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기술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저희 척추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대외적으로 학회 발표나 논문을 사용할 때 BESS, BESS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하셨고,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UB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조금 명칭에만 차이가 있고, 결국 수술 과정이나 그런 결과나 이런 거는 같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환자 입장에서는 정상 조직에 손상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보다 선명한 시야와 고배율의 큰 시야를 확보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고령이시라든가 폐수술 같은 경우에서도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 뭐 비만이라든가 변형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수술에서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